안녕하십니까. 리드인 엘리온의 문서환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자리를 제가 이제 마련한 것은, 앞으로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우리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자리를 마련해 봤어요. 저도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기도 하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서 앞에 있는 그 웹 카메라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카메라는 위에 있고 모니터는 아래에 있어서 제 시선이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앞으로 2022년에 우리 리드인 엘리온은 영어와 독서 코칭 학원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코칭이란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가장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르기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것을 공부해 나갈 때 그것을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공부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건 다 스스로 하는 과정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학원들이 이제 얘기하듯이 이제 자기주도식 학습, 다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자기주도식 학습으로 이제 부르는 게 맞다. 그래서 보통 학원이 그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착안을 해서 이제 과거에 가르치는 것에서 지금 많이 이제 코치하는 방식으로 지금 모든 학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왜 바뀌냐? 가르쳐봤자 이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 기억이라는 것, 그 지식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만 선생님의 약간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학원에 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인성검사, 그러니까 아이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인성검사를 실시를 할 거예요.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이제 심리상담사하고 상담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학습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과정을 다 플랜을 짜서 제가 그 과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코칭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영어나 독서를 넘어서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관련,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고, 그리고 평상시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리드인 엘리온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책임지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로 만들어서 보내드린다는 약속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뭐 장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제가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2022년에 우리 리드인 엘리온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제가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얼굴을 이제 뭐랄까 공개하면서 영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님들과 아버님들,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빨리 이제 종식이 돼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으로 회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